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 한성욱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장 정말 좋지 않은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호재가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수급 체크까지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리핑TV 4월 이벤트 마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말에도 25%짜리 승률 종목을 세 종목을 잡아냈는데요. 정말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번씩 잘 잡아보세요. 네, 아셨죠?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었었는데 오늘 일단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하나씩 하나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뉴스킬 파워하고 세용 모듈 원전 본격적인 제작 착수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이 참석을 했고요. 2029년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뉴스킬파워가 미국 아이다호주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 공급할 SMR 소형 모듈 원전을 본제품 제작에 착수했고 올해 하반기 SMR 제작에 사용되는 대형 주단 소재 제작을 시작을 하고 23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SMR 본제품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일단은 2023년도 하반기 중으로 본격적으로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부터 1년 2개월 뒤입니다. 그리고 29년도 준공이 목표인 거예요. 지분 투자를 하고 수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뉴스킬 파워로부터 SMR 제작성 검토 용역을 수주를 받아서 1월달 완료를 했고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SMR 제작을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진행을 해왔다. 협력사들 참여 기회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략적 파트너로 미국에 건설된 첫 SMR 핵심 기자재 제작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기 제작 능력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상용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정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은 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기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걸려 올 이제 오래 걸리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전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아줄 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로 움직임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서정기전, 뭐 한신기계 이렇게 움직여줄 때 다른 원전 관련주들과 동일하게 뭐 한정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티플렉스, HRS, 일진파워 같이 움직여주지 못했어요. 오늘 사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거의 반응은 해줬거든요. 네, 근데 중국 시장이 -6%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로 좀 두드겨 패다 보니까 이 밸류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가 되는 기업군들이 어느 정도 밸류 부담을 가진 기업군들이 대부분 낙폭권을 좀 크게 키워줬어요. 물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팩트가 맞는데 메이저들이 특히 움직여주는 이런 수급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포지션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예시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런 기업이 이제 개파락 이후 그냥 반발 매수면 살짝 들어와주고 마감을 한 거고 대부분의 이런 이제 중대형 기업군들은 굉장히 낙폭권을 크게 키워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의 낙폭권을 피해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금요일이었죠. 굉장히 중요했었던 금요일날 바로 추세를 위로 돌려주지도 못하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폭을 같이 좀 두드겨 맞아줬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재도 움직여주진 못했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의미 있는 가격 밸류 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외국계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줬고 주도적으로 매수를 유지를 해줬었던 기관들의 포지션이 상방으로 잡혀주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 하방 포지션을 좀 잡아줬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에 유종 물량 소화도 좀 필요합니다.
위상증자를 하고 나서 바로바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예시 들어서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장증자하고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 있고 나서 이중 물량 나와주고 나서 최소 못해도 6개월가량은 옆으로 행보를 해주다 가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게 신고가를 갈지 안 가질지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물량 소화가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일련의 포지션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스 구간에 갇혀 있고요. 여기서 뭔가 이 가시적인 수익률을 기대를 하시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갇혀 있고 우리가 뭐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단하고 중단에서 톡톡 매수, 그리고 올라갈 때 상단에서 톡톡 매도, 이런 식으로 좀 비중 관리를 해 나가면서 무조건적인 매수보다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다리기 식으로 좀 끌어올리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련의 액션과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그런 가격의 밸류 구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좀 한두 번 좀 빠졌다고 흔들리고 계잡주니 뭐니 이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계잡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계잡주면 왜 들고 있죠? 분할 매도를 하셔야죠. 다른 종목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내신 다음에 그 수익금의 절반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에서 비중 축소시키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포인트 잡아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주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화분제 TV 4월 이벤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뭐 가격도 챙겨드리고 기간도 챙겨드리고 체험권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빙제TV 찾아간다 서비스도 있는데 보여주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종목 상담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개별적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신경 쓰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